지금 큰일 났습니다. 지금 안티제 검사가 24시간이 지나서 못 갈 것 같아요. 지금 그 병원에 지금 빨리 지금 받으러 가거든요. 그 앞에 병원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만약에 안 되면요, 시간 내에 못 돌아오면 돼요. 육로로 가든가 아니면 내려가야 됩니다. 아 참. 이게 안티제 검사를 한 번 더 받았습니다. 와, 지금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5시 뱅이거든요. 지금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검사는 마쳤고요. 이제 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야, 이게 진짜 유튜브는 진짜 각이야. 뭘 모른다니까요. 이게 들어간 대박이에요. 그러니까. 와. How long minute? How long? Yeah, how long? 20 minutes. Yeah, okay, okay. Because my flight time is 1 hour. 아,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20분 안으로 뭐 잘하면 돼요. 30분까지도 아니에요. 그렇지. 해냈습니다. 1%의 가망성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맞네요. 해냈습니다. 와, 야, 이거 하나만 이거 하겠습니다. 아,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갑니다. 자, 주 안에 지금 고생하고 잘 지내요. 그래 갑니다. 비행기가 굉장히 작습니다. 비행기가 뭐 30이 정도였는데 이게 제트 엔진이 아니라 프로펠러네요. 프로펠러. 이 사람은 승객인데 완전 중무장이에요. 중무장. 아니 이분은 완전 뭐 중무장했어. 손님입니다. 항공기가 뭐 버스인가 버스. 아 참.